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큰 교회에 기둥되는 그러한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인지 정말 그 객관적인 말씀인지 객관성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진지하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젊은 나이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참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따르는 것 같지 아니하고 참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한다 하는 이러한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증진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년의 질문은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읊어무려 버리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러면 나는 왜 굳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주일이 되면 조용한 공원에 나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커피숍에서 홀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노트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자연과 붙으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동영상 보면서 강좌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말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영혼 없이 대화만 나누게 되는 무늬만 형제인 그러한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정 속에서 탈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했어요. 이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이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이 집을 나간 이유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숙고하지도 못하고 집수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마련하고 정말 좋은 것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와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집 나간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엄중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정말 이러한 그 시대에 보면 또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멀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아마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들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붙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속화된 욕망과 물질주의가 상식이 된 그러한 교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힘만 드러나는 그러한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비리와 추문이 일상화된 그러한 교회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여기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밀쳐내고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 오랫동안 개척해서 많은 교회를 이루고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살펴보면 큰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마치 자기의 영적인 부하 정도로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단단하게 쓰지 못해서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들, 성도들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물질 문명의 산실이었습니다. 애굽에 맞들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한번 빠지기 들어가면 권세가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뭐 큰 건물이 더 좋고 숫자가 더 좋고 한이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그것이 마치 신기루인 것처럼 그러한 그 세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복음이 아닌 그러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하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의 나 자신의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 나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이 정말 애굽과 동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이 모든 자손들은 다 천막에 살아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역시 천막 속에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있을 때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하면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안위를 자기들의 명예와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그날분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나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기관이 인터넷 기독교 방송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애국과 물질과 명예와 이러한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백성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모세는 출애굽할 때 조상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권고하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돌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시고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분명히 이끌고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한 말씀 이후 400년 후에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권고하신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있고 정말 막 출애굽하기도 벅찬 그런 그 순간이에요.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400년 전에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코로나 전국에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40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면서도 그 난리 통해서도 먼저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400년 동안 기억하고 해골을 파서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번 살펴봅시다.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참 유일하게 새벽기도회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11조 헌금도 잘했습니다. 주일 성수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웃에게 봉사와 승김 그리고 승교로 따진다 그러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승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승교와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억압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6.25 전쟁 참화 속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끈끈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의 백성 인도하시는 방법은 아주 독특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 북쪽에서 바로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는 가까운 길, 다른 하나는 광야를 통해서 가는 그러한 먼 길입니다. 거리로 따진다 그러면 먼 길은 50배,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바로 치고 올라가면 8일에서 10일, 2주도 안 걸리는 그러한 날짜인데 먼 길로 돌아갔을 때 4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4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도망갈까봐 후퇴할까봐 그 가까운 길로 가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공격할 텐데 그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전진하지 못하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패도 아니고 이것이 정체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엇이 잘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나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좀 지체되고 늦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연약한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진토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도 알고 나의 능력도 알고 나의 성격도 알고 나의 부족한 그런 결점도 알고 나의 생각도 알고 나의 계획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한 교육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며칠이면 될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새끼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 그가 날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독수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독수리가 물고 새끼를 물고 올라가 공중에서 튕겨가지고 날 수 있을까 없을까 보고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훈련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힘든 날개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확 펴고 힘차게 창공을 날기 위해 가지고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중심을 알고 계세요.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말씀. 이거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진리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참된 말씀이 보편적이며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식, 인간중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도 한번 이렇게 그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주제예요. 저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남은 생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도 모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러한 그 재앙과 같은 질병들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축소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생활도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상당히 힘들게 교인들은 떠나고 교회는 나오지 않냐. 아주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 있는 제자들,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축 공사하는데 나가서 건축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있는데 거기 같이 끼어서 일하고 있다 그래요. 목사님은. 인본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것이 가득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지식, 제가 좀 철학적, 과학적 지식, 인본주의적 지식, 철학적, 과학적인 지식을, 이거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범적인 지식이라, 규범적인 지식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라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게 능력이 되고 레마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정말 그 약속을 믿고 400년 동안 지키고, 뭐 세상에 어떤 영이 그 사는 그런 것보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요셉의 해골을 먼저 파서 출발하는 그런 그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규범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차원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좋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자, 우리끼리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자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 그 규범을, 규범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규범적 지식을 공유한 사람 사이에만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요즘 교회가 그래요. 교회 나가면 그냥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공동체 같지만 인본주의적인 규범적인 지식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규범적인 이 지식을 공유한 사람에게만 절대적인 진리가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지식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각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온다든지 물질적인 유혹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것이 온다 그러면 그냥 교회는 교회고 잠깐 그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이거 규범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가지는 지식의 방법인 것입니다. 철학하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성경 말씀은 객관성이 있다. 객관성은 뭐, 이 철학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진리. 진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이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성,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기의 성격적인 것, 그리고 자의성, 내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 하는 것,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철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 그리고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에 의한 참된 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몰라도 한번 따라와보세요. 우리가 이런 지금 믿음의 차원 속에 있어요. 제가 지금 반틸 개혁신학자인 그 반틸이,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반틸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성에 의한 참된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 인식은 뭐냐 그러면 내 외적인 충격이 있든지 내적인 어떤 욕구와 전혀 상관없이 독립이 되어 있는 것, 이해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 동시에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 아주 질이 하급하급한 그런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 갖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지식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든지,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다음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 인간의 그 이성을 생각하는 그런 그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킵니다. 니체 같은 사람. 니체 같은 사람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인간은 해석하는 사람, 해석자. 우리도 성경 해석하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해석자의 인간은 힘으로 will to power, 힘을 향한 의지로 말미암아서 항상 그 힘을 추구하긴다. 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싶고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일면적인 평가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또 다른 인본주의자. 그러니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중립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으로 무엇을 해석할 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요, 니체를 따라가지고 과학적 객관적인 관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담론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담론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기 담론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국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담론이 뭐냐 그러면, 담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뭔가 이 진리를 생각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해도 하나의 담론이 됐다는 것은 뭔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추감이 나아가게 될 때 교회에서는 그것을 깨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보다 우리가 더 우세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행위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들은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패러다임, 담론의 싸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나간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반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타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객관성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찾으면 절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 관찰자, 우리가 관찰하면서 무엇을 객관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것은, 자, 우리가 말한 우리 그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이게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타당한 증거와 증언이 되어야, 교회에서만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로서 이것이 한 진리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가르친다 그러면,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타당한 증거와 증언이 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 누구에게도 타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모섹스, 이것이 성경에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인들에게만 타당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호모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타당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그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타당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그 말씀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어릴 때 참 어린 애들이라도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면 후일에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럼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요, 성경에 복종되지 않는다면, 나의 이성이 성경에 복종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먼저 앞서 있다 그러면, 이성이 완전히 성경에 복종시키지 않고도 후일에 때가 되면 이성의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변증학은 잘못된 것이라.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복종시키고 나아갈 때에만 성경의 계시가 유효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형리와 같이 유신 논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신 논쟁하는 것, 신의 존재를 확립하고 신앙의 확실성을 가져오고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 거짓. 이 논쟁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심판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으시고 통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며 나아간다고 해서 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재앙, 대참사 이후에 하나님 백성에게 남은 거라고는 골짜기에 깔린 거대한 뼈밭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밭,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갱신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에스겔 40장에서 4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그 성전의 자세한 그림을 받으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을 그 후반부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아주 자만한 그런 백향목을 잘라버렸지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 튼튼한 나무가 되고 이것이 깃발이 되어서 열국이 그리로 모이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10장에서 11장까지 해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세속적인 백항목을 잘랐지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났어. 새순이 돋아나서 깃발이 되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열국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을 믿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국을 모으는 종말론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다 죽은 것 같지만 새순이 쏟아나서 열국이 그리로 모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구속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세워졌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